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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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후자욱 평대리 풍경만큼 소문난 맛집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. 고픈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. 요즘 대세 시원한 루프탑이 있는 맛집, 독특한 비주얼의 환상의 분식 세트가 첫 번째 음식입니다. 요즘에 제주에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분식집들이 한 군데씩은 다 있는 것 같아. 이 분식이 식사예요, 식사. 떡볶이가 식사야. 아주 독특한 거, 여기에 떡볶이는 얇게 길쭉길쭉하게 돼 있어. 오우, 아주 또 탱글탱글거립니다. 음식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탱글탱글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음식이 나온 지 솔직히 지금 한 10분 이상 정도 지났거든요. 그럼 밀떡이 좀 불어야 돼. 근데 꼬들꼬들해. 이곳 떡볶이의 특징은 바로 살짝 얹은 파절이와 누룽지인데요. 삶은 계란까지 으깨는 쓱쓱! 골고루 비벼서 먹으면 또 다른 맛과 재미가 있답니다. 야, 매콤해. 누룽지의 고소하고 크런키한 맛에 제가 좋아하는 파향이 확 풍기니까 입안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. 다음은 이름 그대로 야무진 전복밥. 노릇노릇 먹기 좋은 전복 하나가 딱 얹혀진 모습이 먹음직스럽죠. 평대리에서 바라보는 산방산? 뭔가 산방산 하나가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? 전복이 하나 있지만 바로 옆에서 그 양식장에서 신선한 전복을 사다가 직접 만드신. 맛있는 버터구이. 먹기 쉽게. 각종 잡곡으로 만든 밥에 노란 치즈가 앙증맞은 밥버거는 맛도 좋지만 먹기도 간편했습니다. 여기는 뉴욕. 이렇게 밥버거 손에 들고 먹어야죠. 이 안에 있는 곡식이 저는 깨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조그만 깨도 있고 조 같아요? 좁쌀? 이게 굉장히 고소하게 만드네. 한라산이 보이고 뒤로는 평대바다가 보이고, 야, 이런 뷰에서 먹는 분식, 떡볶이와 버거, 기가 찹니다.